360도를 도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돌거나 뒤로 도는 위험한 점프는 아니고 이제 달려가서 점프를 하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착지하는 네, 점프가 360도 점프인데 이제 아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아?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박준규 씨랑 내가 해줄게. 와. 네, 머리가 저기 그렇지. 네. 아니 꼭 머리를 여기다 둬야 할 이유가 있지. 자 있지. 이렇게 해서 누우세요. 이 상태 맞습니까? 아 이거 누가 날릴 거야? 네? 세계 랭킹 1위에 세계 랭킹 1위가 해. 세계 랭킹 1위가 해. 전 국가 세계 랭킹 1위가 해. 아니 시끄러워. 무서워. 세계 랭킹 1위가 해. 시끄럽죠. 전 국가 대표. 아니 근데 여기서 좀 벌려보세요. 벌려보세요. 형. 안 들보여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해봐요 이렇게 해서. 세 명. 안 해. 아니 왜 이리 와. 아니 왜 여기 와. 아 다른 점 봐봐. 아니 아파. 자 준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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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지네! 놀랬어요? 괜찮아 놀랬어요? 자! 4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돌아탔잖아! 자! 그러면 광희 씨가 박준규 씨 양 끝에 그리고 AJ 씨 가운데 아 뭐야! 내가 선배잖아! 아니! 달려왔어요 지금 아니 아니! 돌다가 1명 아니 우리 4명은 아까 했잖아요! 좀 따지자 아 가능이 좋았으면 4명이지!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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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니야. 광희씨 그 밑에 있는 기분 어땠어요? 아우 더러워요. 아니 고생했어. 아유. 자 무슨 판넬을 들고 오셨나요? 네, 제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 어머 이때 당시에 제가 키는 비슷했지만 100kg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은 키가 182에 80kg까지 감량한 상태입니다. 20kg 이상을 감량을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다이어트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뒤꿈치를 붙이셔서 V자를 만드셔서요. 네. 반원을 그리면서 쭉 앞으로 미시면 A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미나 잘하네. 해주세요. 자, 혜리 씨, 갔다가 그 오므라도 상태에서... 그렇지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뒤로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되게 반복이네. 우와!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아. 자세를 좀 낮춰 보세요. 자, 무릎 굽혀. 네, 그렇죠. 낮추시고. 낮추시면서. 많이 네, 이 동작을 하시면 허벅지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쪽 안쪽이요. 네. 어때요, 미나 씨 느껴지는 게? 진짜 안쪽에 힘이 가가지고요. 예. 지금 약간 더워졌어요. 운동이 돼요? 네, 정말 돼요. 아니 그럼 혜리야, 네. 하다 보면 운동도 되게 재미가 있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서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 같지 않고 그냥 놀이 같아요. 재밌어요? 네. 네. 제일 못해요, 혜리가. 근데 밝아서 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슬라룸의 매력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럼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되지 않았던 슬라룸 묘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이번에 저희가 네. 보여줄 묘기는 자, 여기가 좁잖아요. 네. 한 뼘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 사이를 한 발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한 발로. 그것도 단상 위에서. 저거는 중심이.